업사이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이거는 가치가 있는 상품이니까 우리가 사주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구걸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나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자본을 만들어서 투자를, 환경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업사이클링 산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업사이클 산업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소비재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품으로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축구장 2,800개 크기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하루에 약 15,000톤의 쓰레기가 이곳에 모입니다. 끝없이 쏟아져 내리는 쓰레기들. 정말 버려져야만 하는 것들일까요? 분명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눈에 띄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죠. 하지만 그 속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부직포. 부직포를 만들기 위해선 페트병에서 이 단섬유를 추출해내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들고 CO2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활용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업사이클.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리사이클링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보다는 낮아지고 또 고에너지가 들어가는 이 다운 사이클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재료를 지금까지 단순 리사이클링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린 디자인이나 이러한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용도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예술성을 가미해서 지금까지는 쓰레기로 버렸던 것이 그대로 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완전 새로운 어떤 작품화된다 할까, 그 정도로 명품 쓰레기, 명품 자원이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허물고 쉽게 버리는 현대사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원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버려지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쓰레기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죠. 세계 최대의 소비 도시 뉴욕. 이곳에도 쓰레기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2년째 업계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싱크대 제작회사. 최근 업사이클 기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So you don't have to concern yourself. Searching for reds, and we've gone to, I don't know, 5-6 places. And Allison today brought me back to artistic and said, you know, I found something that would probably work. And, you know, she showed me these pieces, which are, look really beautiful, have a great story behind it, good conversation piece when you're entertaining. 제품의 특성상 디자인보다 실용성을 고려했던 다른 회사들과 달리 이 회사는 다양한 색감의 상품을 선보여 성공했는데요. 그 성공의 비결은 바로 폐유리에 있습니다. Vitrazzo tells a wonderful eco or green story. This is 100% recycled glass. So 85% of the content of a Vitrazzo slab is actually recycled glass. And there are things that you could see in here that really tell the story that it's recycled, that people can really look at. And here you can see this is a piece of a Corona bottle. Somebody who looked at it knows that, wow, this was once a beer bottle, and now it's turned into my countertop. So clients get very excited about the naturalness of this material.